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차환불입니다. 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그중에서도 이차환불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과연 두 분의 전문가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실까요? 자, 한 분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리오프닝 수혜주로 부각받은 이차환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견 한 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자, 실적이 역시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차환불 더 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과연 오늘 이차환불 더 갈지 아니면 멈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의 길건우 연구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할지 이차환불이었습니다. 어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또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중에서도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차환불 더 갈까요? 두 분 어떤 의견 먼저 길건우 연구원부터? 저는 중립입니다, 우선은. 중립이요? 네, 더 간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저는 딱 중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뭐, 갑자기 빠지시네. 저는 중간으로 보낸 것 같은데 네. 저게 더 간다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상황 자체는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이제 뭐 방역 완화한다 뭐 이런 시사가 나와가지고 아마 더 수혜를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사실 화장품 업종 자체가 리오프닝에서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차환불 같은 경우를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회사가 이제 한불 원래 화장품이었거든요. 한불 화장품. 네, 여기로 합병을 하면서 뭐 생산, R&D, 마케팅, 유통 이제 다 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MBC 뉴스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CDC에서 이르면 다음 주에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을 조금 완화할 수도 있다. 뭐 이 얘기가 나오면서 뭐 조금 많이 쏠린 것 같고 이제 특히 쏠린 것들 중에 하나가 화장품 중에서도 이제 기초가 있고 색조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색조 화장품 업체들이 사실은 조금 더 탄력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면 기초 화장품은 그래도 필수 소비재로 조금 인식이 많이 되는데 반면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그 매출도 줄고 예, 영업이익도 있었죠. 정말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나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제 제가 중간이라고 얘기한 거는 사실은 그 코로나 때 이차환불 자체가 네. 영업이익이 거의 67%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작년에 매출을 보니까 1,400억 정도고 영업이익이 12억 정도인데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순손실이 사실은 조금 많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타격을 코로나로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화장품 관련 기업들 중에는 뭐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은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중간이라고 얘기한 게 리오프닝 주 중에서도 이제 화장품 관련 기업들 중에서도 또 실적까지 뒷받침이 된다라고 하면 네,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이렇게 중간 입장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발 불러 쓰셔서 실적에 대한 단점을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차환불이 어제 오랜만에 20% 넘게 거의 20% 종가는 한 17% 정도까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김민수 대표님 더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길건우 연구원님이 실적까지 다 얘기했는데. 네, 다 하셨네요. 근데 또 시커먼 남자 셋이 화장품주 얘기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앵커님 빼고 앵커님은 안 시커먹고요. 근데 네. 지금 시점에서 마스크를 벗는다라고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화장품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이 회사 홈페이지를 가보게 되면은 네. 가장 저희 안 써봤으니까 네, 이츠스킨이라는 브랜드를 보면은 이렇게 약병 같이 생겼죠. 네네. 예, 그래서 앰플 같이 생기다 보니까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약과 같은 코슈메디컬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쪽부터 그렇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쓰는 게 있긴 있는데 뭐 더마비 네네. 이런 거 예 괜찮더라고요 보습 쪽으로 그래서 아 이쪽이 이 회사구나라고 해서 인기는 있는데 중요한 건 재무 구조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아직까지 부채 별로 없고 유보율 탄탄한 회사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2년 동안 적자를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커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600억 대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실적을 전혀 얘기를 할 수 없는 시총이라고 그래요.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비싸다라고 관점으로 보게 되면 싸고 좋은 다른 종목들이 많은데 그쪽에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약간 고평가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치 환불 일단은 두 분 모두 뭐 리오프닝 수혜를 받는 것은 맞는데 실적 좋은 다른 오히려 리오프닝 수혜주들이 많은데 굳이 뭐 이치 환불을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견으로 좀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뭐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시청자분들이 잘 참고해 주시고요.